셋집 좀 나가야죠. 자, 이제 비유가, 우리가 영어로는 비유를 뭐라고 이제 아세요? 피규어라고, 피규어. 영어를 좀 써서 또 이해하세요. 이렇게 영어도 알아두면 좋아요. 국문과라고 우리 것만 주장하는 게 조금 좋지 않으니까. 피규어라고, 피규어. 비유가 피규어라고 해요.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피규어 스케이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 이제 피규어라는 말 자체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모습. 피규어 스케이팅의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죠? 근데 시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 언어와 시적인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 언어는 자 여기다 써볼게요. 일상 언어의 비유와 시적 언어로서 이걸 좀 필기를 해요. 일상 언어의 비유와 이렇게 써놓으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시적 언어로서 자 이게 어떤 차이가 나는지 잘 보세요. 자 일단 일상 언어는 보세요. 일상 언어의 비유가 이런 거. 인생의 무슨 기라고 하죠? 인생의 황혼기란 말 들어봤죠? 네, 황혼기. 이게 너무나 뻔히 쓰는 말이에요. 인생의 황혼기. 그렇죠. 또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이 하는 거.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먹는다라든가 뭐 이렇게 쓰죠. 또 무슨 쓰는 걸 잘 그래요. 쓰는 걸 안 가지더라고요. 설명한 것도 아니 그러니까 뭐, 그래 쓰게 쓰셔야 되니까. 또 시간은 돈이다. 시간은 돈이다. 네, 시간은 돈이다. 또 뭐라 그래요? 일터지기 쓰기만. 아니 쓰고 써야죠. 아니 그렇죠. 소중한 것만 사랑한 것만 쓰기. 인터라고 또 먹고 왔다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보실 때 하는 근데 하여튼 뭐. 강의를 열심히 들어요. 쓴 거 안 받아. 뭐 생각이 깊다. 생각이 깊다. 또 세월이 화살 같다. 이게 다 일상 언어의 비유예요. 이게 좀,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했던 이건 약간 영어적 표현인데 원래 time flies like an arrow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시간이 날려가 뭐처럼 화살처럼. 표현 멋지지 않나요? 시간이 화살처럼 우리는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했죠. 유수와 같다 이런 말 안 했어요? 네, 네, 흐르는 물과 같다. 근데 영어에서는 유수란 말 flowing water 이런 말 안 써요. 그냥 time flies like an arrow 시간이 뭐처럼 지나가요? 화살처럼. 백구가극이란 말 들어보셨죠? 백구가극. 그러니까 이 장자에 나오는 말인데 백구가극이 뭐냐면 이런 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백구가극이 이제 문을 딱 열었어요. 문을 열었는데 흰 망아지 흰 그 망아지 흰 망아지가 문틈으로 팍 지나가. 문을 딱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해가 안 가면 여기 창문을 딱 열어. 근데 그랜드 차가 지나갈 때 무슨 시간에 지나가요? 한참 때 지나가요. 그게 백구가극이에요. 이해가요? 창문 딱 열었는데 인생 그거 같다는 거예요. 문 딱 열었는데 그랜드 차가 쫙 지나갔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인생 돌아보시면 어때요? 눈 한번 감은 듯 뜨면 맞죠? 아주 분명 어글베 같은데요. 맞죠, 이거요. 이게 일상으로 비유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일상어의 비유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 알아두면 정말 좋은 거예요. 기본 비유다. 옛날에 쓸 때는 참신했겠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아니다. 이런 걸 말해요. 상투적인. 그러니까 이거는 또 지금 말들이 약간 반복적 표현도 있고 반복적 사용. 반복적인 사용이 되기 때문에 활기를 잃어서 이런 걸 이제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평이한 일상어가 되어버렸다. 그 말 이해가시죠? 평이한 일상어. 이게 일상어의 이야기. 근데 시적인 언어는 뭐냐? 이런 거예요. 기영도의 그 시에 보면 이런 거 있거든요. 배춧잎 같은 발소리. 발소리를 이렇게 써놔요. 배춧잎 같은 발소리.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기영도의 시에. 또 어떤 거냐면 해가 시들었다. 표현 보세요. 해가 시들었다. 기영도 문학관인 광명시에 가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는 분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육사의 비유 중에 제가 많이 이야기했죠. 뭐였어요? 겨울은 강철에 대한 무지개인가 보다. 보세요. 이육사가 절정에서 쓴 거죠.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쓰려. 이육사 절정이 너무 멋있는 게 보세요. 매운 이 시를 좀 의미를 알고 계절에 보세요. 채찍에 갈겨.
절정 얘기 나와요. 마침내 북방으로 쓸려 가자.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서 대단하죠. 이게 지금 일본의 그런 압력 때문에 어디까지 가요? 만주까지 가죠. 우리 동포들이 가잖아요. 가죠.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라니까요. 매운 계절의 체험치. 그 다음에 북방으로 휩쓸려 갔는데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서 이육사 대단하죠. 근데 이육사가 왜 대단한 줄 아세요? 더 대단한 줄 아세요? 우리는 열심히 막 실을 쓰잖아요. 실을 쓰잖아요. 실을 쓰다가 가끔씩 뭐 폭탄 던지는데 이육사는 이 사람 우열단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폭탄 쓰다가 시간 남으면 실 쓴 거예요. 이 사람은 실 쓰다가 폭탄 던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폭탄 던지다가 시간 남으면 쓴 시가 이렇게 대단한 시예요. 그죠? 하여튼 이 겨울이 강철을 된 부식이. 그러니까 이런 일제 하에서도 어떤 희망을 갖는다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맞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시인이 창조하는 시입니다. 또 하나는 참신하고 독창적인 시. 여러분 여기서는 이거 알면 끝난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자 여기에 뭐 이의를 제기할 분 있으면 이야기해보세요. 이해가 안 간다고. 예, 이게 백준익 같은 반소리가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시가 다 안 나와서 그러는데 기영도의 시에 보면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뭐 배추를 파, 여기는 이 시 안 나오죠. 배추를 팔러 갔는데 엄마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시 제목을 나중에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엄마가 안 돌아와가지고 이 아들이 이 기영도가 이제 시적 하자죠. 아들이 엄마를 기다리다가 이제 잠이 드는데 근데 엄마가 배추를 팔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시어가 배추의 포인트가 맞죠 떨어져요. 그래서 배춧잎을 같은 발소리라고 한 거고 열무 아니었어요? 열무예요? 그러니까 열무 아니 열무인지 배춧잎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아 대단한 시를 읽어보셨나 봐. 아니 하여튼 어쨌든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 어쨌든 제가 지금 잘 찾아볼게요. 열무인지 열무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아니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최소인데 그런 걸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배춧잎 같은 발소리 또 이가 열무가 시들잖아요. 해 열무든 배추든 시들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시들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표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해가시죠? 이 기영도의 시에 이게 나오고 예, 예. 그래서 이게 참신한 비유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시가 쉬우면 아무나 쓰죠. 예, 네, 기영도 시가 어려워. 어려운 것 같아도 늘 쓰다 보면 늘더라고요 시도. 아, 예, 맞습니다. 예. 어느 날 몇 달 안 쓴 것도 있어. 근데 어느 날 빌러 갔는데 그 저 실상이 떠오른 거야. 그래서 연필을 넣는데 야 아저씨 볼펜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지나간 사람한테 주라야. 딱 썼어. 그러고 함께는 그 시가 엄청 떴어. 내가 저 시하는 데가 내놨는데.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걸 좀 잘 여러분 이게 지금 가장 포인트예요. 여기 지금 그 뭡니까 7과에서는 이걸 말면 끝난 거예요. 이상 뭐 할 이야기가 없죠. 근데 여기다 좀 더 살을 붙이는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 아니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야기하세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진 않죠? 좀 있는 게 인생은 하몽기도 어찌 보면 표현이 시적 표현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너무나 네. 뻔하게 많이 썼으니까 맞아요. 좋은 말씀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이제 뭐 쓰면 무슨 뭐죠 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당연히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처음에 썼을 때는 당연히 인생을 하는 게 지금 대표님 말씀처럼 참신했어요. 근데 이제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써버려. 근데 이런 거는 많이 안 쓰잖아요. 배추니까 민족비는 아마 또 그냥 아니 그렇죠. 이거 딱 뭐 7, 80년 지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당연히. 네, 맞아요. 맞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수님 말씀하시면 독창적인 것을 써라. 네, 그렇죠. 다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뭐 한 몇십 년 지나면 당연히 이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발소리를 그리고 배춧잎 같은 발소리 일반적으로 들어보셨어요? 진짜 처음 들었네요. 그러니까 70 평생 사셨어도 못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신한 거죠. 그리고 해가 시들었다도 거의 해가 시들었다는 말 안 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해가 넘어간다고. 그렇죠. 해가 넘어간다고. 그렇죠. 진짜. 네. 수상이 해를 삼켰다고. 오, 예,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 거. 아우. 그것도 좋은 표현인데. 저기 그렇게 썼어요. 어? 아, 완전 아니. 시 멋진 시예요. 멋진 시 좋습니다. 멋진 시. 예. 네, 됐죠? 자, 이제 진도 좀 나갈게요. 자, 안 쓰는 거.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보시죠. 그래서 이제 114쪽에 제가 큰 틀을 설명드렸으니까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비유는 일상생활 써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나왔죠. 인생의 항원기, 이런 거. 뭐 한다, 이거 다 도표로 그려놨으니까. 이런 것도 비유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쓴 겁니다. 일단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115쪽. 115쪽을 볼게요. 자, 115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비유의 기원. 자, 그리스 사회로 올라간다 해서 여기 쭉 나오면 수사학, 제가 수사학이 무슨 술이라고 아까 했죠? 웅변술, 레토릭이라고 했죠. 웅변술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비유. 그래서 비유가, 자, 115쪽 보고 있어요. 두 번째 단락의 다섯째 줄요. 소크라테스는 비유가 진리를 왜곡하거나 숨기는 기술을 하고 경계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비유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을 공부하기 때문에 비유를 중시하는 거예요. 맞죠? 시약의 비유가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세요. 비유론의 핵심이 나옵니다. 그 밑에 달려 나오죠? 두 가지다. 자, 이거는 좀 밑줄 치면서. 자, 서로 다른 두 사물의 유사성을 발견하여 연결시키는 일 찾았어요? 1번. 마지막 달락이 둘째 줄에 서로부터 있잖아요. 연결시키는 일, 밑줄. 그 다음에 어떤부터 쭉 해서 1이다. 개념 아시겠죠? 2번. 번호를, 넘버링을 하세요. 번호를 매기라고. 서로 다른 두 사물의 유사성을 발견해서 연결시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물 A에다 사물 B에 속하는 이름을 전용. 전자는 구를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꿔서 쓰는 거예요. 이를테면 바늘귀는 바늘의 씨를 꿰는 구멍이 사람이나 동물 귀에 생긴 모양과 비슷하다. 그래서 바늘귀라고. 실제로 바늘의 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바늘귀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두 사물의 유사성에서 출발해서, 그래서 동물의 신체 속하는 귀라는 이름을 바늘에 옮겨 사용한 것이다. 이걸 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용. 구를 전자예요. 전자가 뭐라고? 구를 전자.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이쪽으로 굴려서 쓴다는 거예요. 자, 넘기세요. 다른 예로 세월은 화살과 같다. 세월과 화살이라는 두 개의 다른 사물. 빠른 속도에 기초했다. 그래서 오랜 동안 뭡니까? 닳고 닳아서 진부한 표현. 진부한 표현은 뭔지 알겠죠? 상투적인 표현이에요. 상투적인 표현. 세월이라는 추상적인 관점을 화살이라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영어적인 비유입니다. 이런 걸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자, 거기다 네모 한번 쳐보세요. 위에다가. 그 위에 116쪽에 사물 A가 있고, 여기서 말 사물 B가 있고, 그러면 이 사물 A를 원관념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다 배웠던 게 나오는 거예요. 사물 B는 뭐겠어요? 원관념 했으니까. 네, 고조관념. 원관념, 보조관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관념, 보조관념 지구만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호세요. 자, 내 마음이 A예요. 호수가 B예요. 맞죠? 송대관 노래 중에 세월이 약이겠죠. 이런 거 있죠. 이 노래 있지 않나요? 그러면 세월이 A가 되면 약이 B가 되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관념, 보조관념이 나온다. 자, 그래서 비유의 참신한 그러니까 독창성은 A가 아니라 B에 있다. 당연하죠. 여러분, 세월이 약이겠죠. 이런 것처럼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그러니까 이 B가 아까 보조관념이라고 했잖아요. 보조관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그런 뭐 밑에 읽어보면 다 그런 거니까 뭐 읽어보십시오. 제가 다 일일이. 보조관념이 더 좋다고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종소리보다 종소리를 그냥 종소리는 원관념이잖아요. 근데 이걸 분수처럼 흩어지는 이렇게 썼잖아요. 분수처럼 흩어지는 이렇게 써야지 종소리는 뻔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써버리면 보조관념이 들어가면서 이걸 멋지게 표현하잖아요.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은 원관념이잖아요. 호수가 보조관념이잖아요. 보조관념이 멋지게 표현하잖아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조관념이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이육사의 절정 뭐 이거 다 설명을 뭐 일일이 안 하겠습니다. 117쪽에서도 그런 이야기예요. 거기 그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아, 세 번째 줄부터 볼까요?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있죠? 세 번째 줄에 117쪽에. 그러니까 두 사물 사이의 거리가 이게 여러분 왜 이게 멋있냐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무지개가 강철은 아니죠. 무지개는 그냥 아치형으로 돼 있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야기했나 무지개가 왜 무지개냐면 제가 이야기했죠. 레인보우는 비활이잖아요. 비활.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가지고 여러분 화살을 들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이렇게 아치형이 되죠.
레인 보잖아요. 활쏘는 자세가 돼야 돼요. 이러면 좀 정신병원 가겠지만, 그러니까 누워서 화살을 들고 있으면 요게 아치형이니까 활 모양이 되죠. 그래서 비활이라는데, 비활. 영어 진짜 재밌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지개가 비활인 거예요. 나는 강철로 된 무지개 그거하고 아주 별상인 척. 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무지개는 보통 강철까지는 안 가잖아요. 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제 치하의 어떤 그 힘든 상황에서도 나의 네 의지, 뭐 저항적인 의지를 가지겠다 이런 뜻도 있겠죠. 맞나요?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무지개가 꿈이니까. 그러니까 강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운 겨울의 이미지를 이렇게 잘 써놓은 거죠. 그 밑에 있는 게 막 어쩌고저쩌고 나오니까 그건 읽어보세요. 다 제가 다 일일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옮겨보세요. 옮겨보세요. 그래서 118쪽, 세 번째 쪽. 거듭 말하지만 비유의 참신함과 독창성은 긴장, 여기 긴장 동그라미 시대 동그라미 세 번째 줄에 긴장. 자, 긴장 영어로 뭐다? 긴장. 긴장이 뭔지 몰라? 뭘 유지해라? 쓰면 아실 것 같은데. 텐션이라면 안 쓰나요? 많이 쓰는데. 자, 알렌티. 알렌티. 이게 이제 알렌티트예요. 근데 이걸 이제 외우기 쉽게 데이트라고 해요. 데이트 할 때는 뭐 해야 돼요? 긴장해야지. 그렇죠? 데이트, 텐션. 이해하십니까? 데이트 할 때 긴장이라. 이거 문학평론에 되게 잘 나와요. 맞죠? 알렌테이트가 말하는 표현이 표현으로 맞는 것은 긴장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긴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긴장, 텐션. 다시 이제 보세요. 그런 것을 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 하고 넘어가고, 일포스티노가 이제 밑에 그 일포스티노 있죠? 거기에 2번. 이걸 좀 설명할게요. 일포스티노는 우편 배달부라는 이탈리아어. 자, 포스티노는 포스트맨. 일은 어예요. 영어로. 자, 이탈리아어, 이탈리아어. 우편 배달부가 시인이 되는 이야기. 우편 배달부가 시인이, 그 정도로만 써놓으세요. 일포스티노 영화 보신 분. 이런 영화는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운을 받든지 하셔도 보셔야 돼요. 정말. 아니, 내가 국문과를 다녔는데 일포스티노를 안 봤다. 하, 말이 안 됩니다. 저는 한 두 번, 세 번 봤습니다. 정말 시적이고요. 여기에 그 유명한 누가 나올까요? 그 유명한. 제가 전에 시에 대한. 네루다라는 시인이다. 그래서 이 한 남자가 이 네루다 시인의 칠레인가 거기에서 이제 우편 배달부가 돼서 이제 우편 배달부를 하면서 이 사람의 영향을 받겠죠. 유명한 시인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인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일포스티노. 정말 서정적이고요. 잘 만들었습니다. 한번 나중에 하여튼 다운 받든지 하셔서 꼭 한번 보세요. 일포스티노. 방학 2월 중에.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잖아요. 영화 일포스티노는 그 밑에 나올 거예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 칠레의 대표신 나오죠. 파블로 네루다. 우편 배달부 마리오의 우정을 영상화했다. 정치적인 이유로 추방을 당해 이탈리아 정부가 마련해준 나폴리. 나폴리는 그 이탈리아 그 나폴리가 있죠. 이 이탈리아 저도 나폴리 가봤는데 이탈리아가 이렇게 구두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건 알죠. 이탈리아 나라가 요 밑에 발목 정도의 나폴리가 있어요. 나폴리가 있는데 나폴리 그 뭐지 이곳 해안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나폴리의 그 해안이 너무나 멋있고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화산 있죠, 화산. 그 섬으로 이제 막 사람들 죽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나폴리가 이 남부 쪽에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나폴리 가까이에 그런 작고 아름다운 섬을 망명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편 배달 나오죠? 해도하면서 네루다가 전하면서 특별한 관계가 시작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또 보세요. 마리오와 네루다 사이에는 조금씩 우정과 신뢰가 싹트는 과정이고요. 자, 매개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시와 은유예요. 사랑이고. 자, 네루다를 통해 오른쪽 보세요. 시와 은유로 세계를 처음 만난 마리오는 베아트리체와 사랑에 빠지면서 은유의 비밀에 눈뜨게 돼요. 여기 이제 사랑하는 여인이 나와요. 베아트리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요. 그래서 베아트리체 그리고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닮은 꼴을 이룬 사물을 기도 올려요. 자, 거기서 이런 말 나와요. 나비의, 거기 따옴표 보이시죠? 거기다 밑으로 한번 쳐볼까요? 나비의 날개가 얼굴에 닿은 미소. 있을 건데, 장미, 움트는 새싹, 솟아오르는 물줄기, 부서지는 은빛 파도. 이게 다 이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은유 덕분에 결혼 이루어지고 추방령이 철회되면서 내로단 다시 돌아가요 본국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사물의 어떤 소리들을 막 이렇게 녹음을 해요 내로다가. 뭐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건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 이걸 여기서 가지고 잠깐 이야기하고는 안 되고요. 이 메타포란 말이죠. 이게 바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피규어란 말도 썼어요. 그죠? 비유. 근데 이걸 좀 더 유식하게 쓰면 메타포. 이게 가십니까? 메타포도 비유고 피규어도 비유인데 이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데 이게 좀 더 유식합니다. 대답 아시겠어요? 교수님은 어느 어디서 읽은 것 같은데 메타시도 읽는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메타시는 좀 달라요. 그거는 메타시는 시에 대한 시, 이런 시에 대한 네. 시. 약간 비교하고 좀 다르고 이 메타라는 말 자체는 여기서 이제 어바웃의 뜻이 시에 대한 시고. 그러니까 이 메타시는 앞에서 제가 그 이야기했잖아요. 거기 어디였었지? 어디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메타시는 했는데 이거는 이제 시에 대한 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에 대한 시가 메타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 이제 예. 나중에 하여튼 제가 찾아볼게요. 하여튼 이 메타포는 비유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메타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좀 내려가다가 내 어린 날 아슬란 하늘에 뜬 연같이. 연같이니까 같이니까 보겠어요. 여러분 같이 직유법 이거 넘겨보세요. 바람의 깜빡이 연실같이 직유법입니다. 오빠가 가시고 난 방 안에 숯불이 밭꽃처럼이니까 직유죠. 처럼. 그렇죠? 과일처럼이니까 또 뭐겠어요? 직유겠죠. 이렇게 직유가 많이 나온다는 거. 그런 이야기고요. 그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 밑에 있는 건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다 직유 이런 거니까 넘어가시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또 어딜 보냐면 121쪽입니다. 121쪽. 하여튼 거기 있는 뭐 옛사랑 이런 건 읽어보세요. 세 편의 그 두 번째 단락, 세 편의 시가 직유를 통한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면 은유라는 거예요. 은유. 다음 시는 은유와 직유를 모두 활용했다. 그러니까 가치가 나왔죠. 이 장의 봄은 고양이로다. 되게 유명한 시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 꽃가루와 가치니까 뭐예요? 꽃가루와 가치 직유죠. 부드러운 고양이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운다. 금방울과 가치니까 또 직유죠.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고요히 다물은 고양이 입술에 포근한 봄졸음이 떠돈다.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뛰는다. 여기 보시면 자 봄의 닮은 꽃은 고양이라는 거예요. 봄은 어떻게 고양이를 닮을 수 있을까? 시인의 눈은 고양이의 털, 눈, 입술, 수염 등 신체적 특질, 봄의 다양성, 고양이가 촉발하는 감각은 봄의 향기, 열정, 나른함, 생명력 등 자 넘겨보세요. 여러 속성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고양이를 키워보신 분 아시겠지만 고양이가 되게 털이 좀 부드럽기도 하고 그렇죠? 고양이의 털이 되게 부드럽고 그 약간 봄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은 고양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의 제목에 보세요. 봄은 고양이로다니까 시 제목은 A is B죠. 뭐예요? A is B니까 은유예요. 은유. 맞나요? 맞잖아요. 봄은 고양이다니까 봄 이거 고양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봄이 A고 고양이가 B고 모르시면 그거 봄은 고양이다니까 A는 B라는 거죠. 넘기세요. 그래서 이 봄을 가지고 이렇게 고양이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한 아주 멋진 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막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건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123쪽. 그래서 123쪽을 보면 은이와 직유에서 두 개의 삶을 연결할 때 원관념 A, 그다음 보조관념 이것도 다 아까 설명했어요. 일 포스티노에서도 이제 그런 섬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제시를 했고 봄은 고양이다, 봄 이꼴 고양이 했어요. 자 윤동주의 시처럼 반대의 병향을 취시하는 경우도 있다. 비유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원관념은 구체적인 대상, 보조관념은 추상적인 거. 예를 들면 보세요.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나이가 원관념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추억은 보조관념. 이해가세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사랑처럼 슬픈 얼굴. 얼굴이 원관념이니까 사랑처럼. 하여튼 처럼이 붙으면 처럼 앞에 건 무조건 보조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관념, 보조관념 헷갈린다 하면 처럼 앞에는 무조건 보조관념. 그렇게 써놓으세요. 나는 이게 뭐가 뭔지 헷갈린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쉬워요. 처럼 앞은 무조건 보조관념. 이거는 뭐 예외가 없어요. 자,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제 쭉 씁니다.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두 개 대상의 위치를 바꿔서 직유와는 다른 효과를 이제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여튼 이제 처럼이란 말도 많이 쓰지만 처럼은 다 보조관념입니다. 그래서 추억, 사랑, 역사 등의 관념을 이제 떠오르게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동주도 이렇게 처럼이라는 말 많이 써요. 시에 보면 눈 오는 지도나 뭐 이해가시죠? 추억처럼, 사랑처럼, 역사처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랑처럼 그리워한다라든가 이런 말도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오장환 불기란 노래가 있는데 오장환 거기 124쪽. 여러분 오장환이 아 이게 나온 김에 설명을 좀 드리면 오장환이 혹시 무슨 판지 아세요? 시 하주 오장환. 오장환이 무슨 판지 모르세요? 오장환이 여러분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생명파 시인이에요. 어 생명파? 유치원하고 서정주 아니에요? 당연히 맞죠. 그런데 오장환도 생명파이죠. 오장환 문학관이 어디 있냐? 보은에서 보은. 송리산 맞죠? 보은 쪽에 오장환 문학관이 있습니다. 가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문과를 다니시면 뭐 여기서도 이렇게 다녀도 좋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다녀보셔야 돼요. 이런 데를 다. 국문과를 다니시면 전국의 이런 문학관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여튼 그래서 오장환의 불길한 노래라고 하는 부분에도 쭉 나오고 있죠. 여기 시를 보면 여기서도 이제 보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조관념. 거기 이제 시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 개의 보조관념이 나를 은유하는 형태다. 나요 오장환이요 이렇게 나왔죠. 나요 오장환이요 라고 시작하는 이 시에서 나는 카인의 말예 병든 시인 벌 뭐 여러 가지가 쭉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다. 그래서 이러한 보조관념은 이질적인 이미지로 병렬되어 있다. 하나로 그 수렴 모아진다는 뜻이에요. 흩어지는 건 뭐라고 그래요? 흩어진 건 발산. 모아지는 건 수렴. 맞죠? 이게 모아지는 건 수렴이고 흩어진 건 발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장환이라는 존재를 말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이미지의 결합을 시도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장환의 시도 이렇게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워요. 오장환 시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카인의 후예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황순원의 시 작품에 카인의 후예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후예하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자, 보조관념을 두루 활용한 은유법을 통해서 오장환은 시적인 사유의 길을 열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유법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아까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내 마음은 호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은유인 거 확실히 알겠죠? 이제 호수라고 하는 것이 보조관념이죠. 아직도 모르시면 안 돼요. 네, 있잖아요. 자, 이런 보조관념을 통해서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보조관념을 지규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보조관념은 지규도 있지만 은유에도 있다. 왜? 내 마음 이꼴 원관념이고 호수 이꼴 뭐라? 뭐요? 보조관념이다. 자, 오른쪽. 한유적 상상력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노래 다 알죠?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있어요? 동요, 빨간 우산, 노란 우산, 찢어진 우산. 그래서 우산 셋은 우산이 아니라 보겠어요? 여러분 우산 셋이 걸어갈 수 있어요? 우산 셋을 쓴 아이들이 걸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소유물이 소유자를 대신한 환유라고. 자, 이것도 재밌는데. 자, 이것도 재밌는데. 자, 이게 이것도 다 배우신 건데 다시 보세요. 대유에는 제유와 환유가 있어요. 그럼 제유는 뭐고 환유가 뭐냐? 제유는 부분으로 전체를 나누는 거예요. 환유는 특징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거. 자,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빵이 아니면 죽음을 잡아. 이런 말을 하죠. 빵이 아니면 죽음을 잡아. 그러면 빵이라는 것은 이제 먹을 것들 뭡니까? 여러 가지 뭐 중에서 둘 부분이죠. 빵이라는 게 우리가 빵만 먹어요. 빵도 있고 밀가루도 있고 뭐 뭡니까? 뭐 도넛도 있고 많잖아요. 먹는 게. 그렇죠? 그리고 12개의 눈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다고 싶다 보고 있어요. 12개의 눈이니까 뭐겠어요? 몇 명이? 네? 6명이 사람이었어요. 여기 한 사람이 물론 애꾸눈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2개의 눈이니까 어렵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걸 제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제이유.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환유라는 것은 특징을 통해서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환유. 그러니까 그건 뒤에 가서 나오니까 일단 써놓으시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배우신 거예요. 여러분 시론에 다 놨던 거 기억나죠? 창문나무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책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나오죠. 우산 셋이 걸어간다. 그래서 우산 쓴 아이들이다. 소유물이 소유자를 대신하는 환유다. 이제 알겠죠? 세익스피어라는 작가 이름이 세익스피어의 작품을 나타내. 청와대라는 말이 대통령이나 최고 권력기관을 나타내. 어깨나 주먹이란 말이 건달 조직폭력배. 이게 전부 다 뭐다? 환유. 환유 뭔지 알겠어요? 이제 특징을 통해서. 자, 펜을 꺾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펜을 꺾었다. 두 글자로. 절필이라고 해요. 물론 이제 붓을 꺾었다고 하죠. 절필. 붓을 꺾었다라고 쓰죠. 글씨, 글 안 쓴다는 거잖아요. 가죽 잠바가 들어왔다는 표현도. 글씨 못 쓴다고 하면 남필. 아, 뭐라고요? 글씨 잘 못 쓴 사람 보고 남필이라고. 아, 그렇죠. 그건 남필이라고 쓰는데 이제 붓을 꺾었다, 펜을 꺾었다는 이제 일제 치하에 글을 안 쓴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걸 절필했다는 거죠.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를 쓴 사람이 시를 갑자기 안 써버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펜이라고 쓰지만 붓이라고도 많이 쓰죠. 그렇지 않나요? 붓을 꺾었다 이런 말로 많이 쓰잖아요. 절필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가죽 잠바가 들어왔다 이런 것도 환유적 표현이다. 자, 그래서 무궁무진하다. 자, 넘기세요. 그래서 이제 이 환유에 대한 이야기가 야콥슨에 대한 이야기다. 이것도 다 시론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로만 야콥슨. 환유란 말 나오죠? 거기 네 번째 줄에 나오죠? 은유가 유사성의 원리에 의해서 환유는 인접성의 원리에 의해서 연결된다 라고 해서 그 인접성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환유는 특징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다.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뭐 자세히 설명하려면 것도 없고요. 자, 127쪽. 127쪽. 여기 이제 7장 빨리 끝낼게요. 그래서 환유적 표현은 자, 제일 첫째 줄입니다. 127쪽에. 거기 밑줄 치세요. 첫째 줄. 환유적 표현은부터 경제적이고 유연하며 참신한 효과를 낳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완곡 효과를 낳는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자 경제적이고 얘가 1번이라고 생각해서 경제적 유연하며 2번 참신한 효과 3번 자 네 번째 줄에 세 번째 줄에 완곡 효과 4번 자 이렇게 쓰세요. 이해가시죠? 뭔 말인지? 경제적 유연 참신한 효과 완곡 효과 여러분이 아마 경제적이다 이거 알겠죠? 좀 짧게 이렇게 쓸 수 있다 유연하다 이것도 아시고 참신한 효과도 알겠고 그 다음에 완곡 효과라는 것을 좀 여러분이 뭐랄까 헷갈릴 수 있어요. 완곡 효과. 그리고 완곡 효과가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완곡 효과라는 거. 모르겠어요. 완곡 효과가 뭐냐면 보세요. 자, 우리가 질병 돌려서 쓰는 거예요. 질병 뭐라고 하죠? 마마라고 써요. 마마. 원래 질병 마마라고 안 써요? 이게 원래 중견 마마 할 때 마마하는 거예요. 우리 마마 이름 안 들어보셨어요? 네, 그게 원래 이게 돌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장실, 그 다음에 때밀이, 때밀이가 많아져 피부, 이렇게 쓰잖아요. 이런 걸 완곡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보험설계사, 이건 FC. 왜 FC냐? 파이낸셜 컨설팅. FC란 말 많이 나오죠? 삼성생명 FC고 교보생명 FC 이런 말 쓰잖아요. 이게 재정설계사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험설계사라고 하는 게 뭐 있어 뭐예요? FC가 뭔지는 몰라도 좀 있어 보이죠? 영어로 써놓으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한국어법이 뭔지. 한국어법만 가지고도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뭐요? 자, 하여튼 이제 완곡적인 표현 돌려서 좀 이제 빗대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은유는 시에서 환유는 산문에서 좀 우세하다라고 했지만 뭐 꼭 산문에서만 우세한 건 아니에요. 시에서도 환유를 씁니다. 자, 카푸시는 카푸는 제가 이거 혹시 이제 편입하신 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편입 다시 한번 볼게요. 코리안 알겠습니다. 뭐죠? 프롤레타리아 그 다음에 뭐죠? 페더레이션 그래서 한국 예술가 프롤레타리아 동맹. 한국 예술가 예술가가 시인도 예술가죠. 프롤레타리아가 뭔지 뭐요? 그래서 이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카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카프란 말 많이 쓰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영어를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카푸라고는 아는데 카푸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 그냥 애호고. 저도 막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영어 선생님 막 무조건 영어나 애우죠. 모르면 막 다 막 하여튼 맞고 막 그랬는데 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나오고 설명하면 그 Falling in Love With에서 Can Have Falling in Love With 이런 거 있죠.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른 노래 중에 있지 않나요? Can Have Falling in Love With. 그래서 제가 이 노래가 이게 헬프가 돕다잖아요, 맞죠? 돕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이 노래의 해석은 돕다가 아니고 당신과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이야기죠. 맞나요? 제가 선생님한테 이게 왜 헬프가 돕다는데 그 당신과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어 이런 뜻이랄때 그냥 애워 임마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따지는 거예요. 지도 따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헬프가 피하다는 거지. 교수님 저는요 이거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요. 쓰기 싫고 다른 걸 공부하고 공부하기 싫고 그다음에 머리가 아픈데 겨울은 싫어 애우는 과목은 계속 외우니까 영어는 항상 묻지 말았어. 겨울로 가. 그러니까 다른 건 쓰기 싫고 머리에 담아야 되는데 이건 애우기만 하면 되게. 맞지. 조선 같은 거 이제. 예. CH 이거 해갖고 조선 어디 가다 보면 조선 신문이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야겠네. 겨울로 가.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신과 사랑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잖아요. 맞죠? 그래서 당신과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말 돼 안 돼? 당신 이게 그래서 이게 캔나 헬프 아이엔지가 못 맞지 않을 수 없다고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할 때는 원리를 알고 하면 좋다는 거예요. 이건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오른쪽. 그래서 이제 카푸의 시 이야기했고요. 이마가 대표적인 카푸 시인인 거 아시죠? 이 사람 영화 배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올해같이 몹시 오는 눈도 없었고 올해같이 추운 겨울도 없었다. 그래도 우리들은 계집애 어린애까지가 다 기계틀, 이 지게틀 동그라미 있어요. 지게틀이 작업도구예요. 작업도구. 자, 쓰세요. 근데 기계틀을 내던지고 밑줄 자 파워.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지게틀 동그라미하고 뭐라고 쓰라고요? 작업도구. 기계틀 내던지고 밑줄 치고 뭐라고 쓰라고요? 파워예요. 파워. 일 안 하는 거 파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계틀을 내던지고라고 쓴 거예요. 개념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기계틀 내던지고. 그래서 동해 바다를 거쳐오는 모질은 바람 회사의 펌프, 징박은 구두발 힘을 낮추는 눈보라. 그 속에서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래서 기계틀을 내던지고 일어나다는 사용자와 도구의 관계로 연결된 환이다. 이제 아시겠죠? 작업의 도구인 기계틀을 내던진다는 것은 파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썼다는 또 징박은 구두발도 파업 참여자들 탄압하는 물리적 힘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광주 사태라든가 뭐 일어났던 사태가 일어나면 뭐 군인들이 막 가서 이렇게 막 그 군인들 알죠 뭔 말인지 군홧발 소리 있잖아요. 그 군홧발 소리가 이게 그 뭡니까 이 강철 이게 이제 이런 걸 이제 뭐 강철 구두라고 해요. 강철 구두 이런 그 뭡니까 소설도 있습니다. 강철 구두. 그러니까 강철 구두니까 뭐예요? 군홧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홧발이니까 이렇게 이제 뭡니까 억압한다고 그럴까? 이해가시죠? 무슨 말이 군홧발? 이 그런 걸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실 것 같아요. 징박 구두발. 왜냐면 이 군화가 이게 징박과 소리가 되게 탁탁탁 잘나요. 군화가. 그래서 물리적인 힘이다. 자, 넘기세요. 그래서 눈, 바람, 보라, 추운 겨울이 야무를.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육사의 절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상당히 비슷하죠. 이마의 시는 자 다음 단락입니다. 128쪽 여러 가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석, 환유적 사고, 그렇죠? 상상력 운동.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백석의 시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백석은 정말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이것도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백석은 무슨 장시입니다? 이걸 꼭 외우셔야 됩니다. 백석은 자 여기 들어가보세요. 2차적 저항시인이라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진짜로 국문학 교수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2차적 저항시 제가 이게 그 영문학을 공부했는데 국문학을 좋아해갖고 막 4학년 때도 막 국문과 4학년 거 겁없이 막 듣고 막 그랬어요. 제가
이 국문학을 좀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2차적 저항신. 멋있죠, 말이. 왜 2차적 저항신이냐? 일제 파괴되기 이전에. 이건 이게 방송돼서 절대 이런 말 안 나올 거예요. 일제 파괴되기 이전에 원시 국민정치로 돌아가고 싶은 희망. 이걸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육사나 이육사처럼 막 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라든가 매운 계절의 채찍의 갈격 직접적으로는 안 써요. 그렇지만 백석이실 잘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 막 그 여승이라든가 이거 말고 여우 난골족이라든가 이런 게 다 그 원시 그 뭡니까 공동체 이야기죠. 맞나요? 아, 맞잖아요. 이 백석이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항적인 것을 직접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이걸 잘 읽어보면 아 우리가 일제 파괴되기 이전에 그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이제 3학년이신가 아실 것 같은데 1학년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신 겁니다. 2차적 저항시입니다. 자, 다시. 그래서 이제 백석의 이 시에서 여러 가지 반복, 나열, 병렬이 막 나온다는 거. 밑에 있는, 뭐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가 이걸 다 읽으려면 끝도 없으니까. 자, 129쪽. 그래서 백석의 많은 시에서 사물들은 같은 장소에 존재하는 것이거나, 자, 여긴 밑줄 치세요. 129쪽 첫째 줄, 둘째 줄, 밑줄 짝. 첫째 줄, 둘째 줄, 밑줄 짝. 자, 백석의 많은 시에서 사물은 같은 장소에 함께 존재하는 것이거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놓여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는 거. 여러분 여기 재밌는 게 선우사라는 게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선우사를 잘못 썼나? 이게 아니에요. 선우사가 반찬친구예요. 반찬친구. 자, 이 반찬 이게 선자인데 이 글자가 되게 재밌어요. 왜 재밌는 글자인지 이 한자는 이야기예요. 왜 이야기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착할 선 말고 이 조울선자도 있죠. 이게 조울선도 된다고요. 이게 이 고기죠 고기. 육달월이라고 해서 달월자가 고기 나타내는 거 맞아 틀려요. 고기 육자 쓰는 거죠. 이걸 나타내는 게. 그러니까 고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찬이죠. 반찬 중에 뭐 여러분 친구들이 맨날 그 여기 옛날 엄마가 여러분 다 도시락 세대잖아요. 그 김치 싸주고 그 밑에다가 뭐죠? 계란 하나 프라이 해주면 최고인데. 친구가 막 고기 반찬 싸와봐. 그러면 그 옆에 이렇게 그 뭐라고 했죠? 옆에 달려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아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 진짜로. 이렇게 고기가 좋은 게 있어. 반찬이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한참 그렇지? 잘 반찬 잘 싸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거. 선우사. 말 재밌죠? 반찬 친구 이야기예요. 나와 흰밥 가재미가 낡은 나조반을 매개로 이제 뭐 환유 뭐 이거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환유적인 표현을 상당히 많이 쓴다는 거예요. 특징을 가지고 이제 전체를 나타내는 환유다. 뭐 그런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달락 백석의 시를 창조하는 힘 환유적 상상력. 자 여기 동그라미 쳐주세요. 환유적 상상력 동그라미.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상의 연결과 환유적 상상력 동그라미 쳤죠. 대상의 연결과 확장 운동. 이걸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원리를 나타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상의 연결과 무슨 운동? 확장 운동. 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넘기시면 거기 뒤에 김혜순의 잘 익은 사과라는 또 시가 있을 거예요. 달력공장 공장장님 보세요. 라고 하는 시가 또 하나 나올 겁니다. 자, 있죠? 요거 읽고 이제 설명하고 이제 거의 다 끝나요. 좀만 한, 10분 안에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129쪽을 보세요. 100마리 여치가 한꺼번에 우는 소리. 내 자전거 바퀴가 치르르 치르르 도는 소리. 보랏빛 가을 찬바람이 정민수에 실려온 나락들처럼 처럼 써놨네요. 바퀴살 아래에서 자꾸만 빠지는 소리. 자, 130쪽. 처녀 엄마의 눈물만 받아먹고 살다가 유모차에 실려 먼 나라로 입양 가는 아가의 뺨보다도 차가운 한 송이 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와 내 손등을 덮어주고 가네요. 그 작은 구름에게선 천년 동안 아직도 아가인 그 사람의 냄새가 나네요. 내 자전거 바퀴는 골목에 모퉁이를 만날 때마다 둥글게 둥글게 길을 깎아내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돌아온 고향 마을만큼 큰 사과가 소리 없이 깎이고 있네요.
구멍가게 노망든 할머니가 평상에 앉아 그렇게 큰 사과를 숟가락으로 퍼내서 잇몸으로 오물오물 잘도 잡수시네요. 자, 여기 보면 고향 마을만큼 큰 사과에 대한 상상은 연이어 마을을 살리는 자전거 바퀴가 길을 깎는 장면, 큰 사과가 깎이고 노망된 할머니가 사과를 먹는 장면 연결된다. 다 읽어보셔서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 밑줄 치세요. 네 번째 줄. 거기 네 번째 줄 밑줄 치라고요. 사물과 사물 있죠? 장면과 장면은 과감히 비약하면서 자유현상에 의해 확장해 나간다. 여기 밑줄 쫙 치세요. 거기 시에서 네 줄 내려가면 있어요. 사물과 사물, 장면과 장면은 이렇게 확장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상력이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를 잘 쓴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잘 익은 사과를 쓰라고 하면 대부분 뭘 써요? 빨갛다. 사과는 빨갛고 뭐 또 맛있고 또 뭘 써요? 달콤하고 이런 걸 쓴다는 거예요. 이제 좀 이제 그 수가 낮은 사람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동시 같은 거 보면 나오거든요. 아, 동생이 먹고 있는 빨간 사과 하나 먹고 싶어 침이 꿀깍 해가지고 아가 저기 아빠 오시네 한 입, 아가 저기 엄마 오시네 한 입, 두 입 뭐 이런 시가 있어요. 동시로. 그러니까 자기가 다 먹어버리고 아빠 온다고 먹고 엄마 온다고 먹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약간은 이제 밑에 있는 시고 좀 더 수준이 높은 시는 사과를 쓰긴 쓰지만 사과의 어떤 일반적인 우리가 1차원적인 걸 쓰지 않고 좀 더 다른 철학적이거나 고차원적인 상상을 쓴다. 이해 가십니까? 뭔 말이지? 그게 좀 더 수준이 높은 시라. 그래서 여기 잘 익은 사과를 보면 뭐 사과가 맛있고 이런 이야기가 잘 안 나오죠. 그렇게 막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쓰긴 쓰지만 다른 것과의 연결선상에 쓴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옆집 소리, 자, 자전거 바퀴, 찬바람, 아가, 구름, 그 사람이 냄새로 이접해. 이접이라는 건 뭐냐면 이 자가 떨어질 이 자예요. 이거 아시죠? 떨어졌다가 접한다는 거, 이접이라는 게. 뻗어나가는 상상력의 운동. 그래서 반복되고요. 고향 마을 구멍가게 평상으로 마무리되는 풍경은 100마리 여치가 한꺼번에 우는 소리, 내 자전거 바퀴가 뭐 도는 소리.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되풀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여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은유와 직유가 전통적이고 그만큼 오래된 비유법이죠. 맞죠? 은유, 직유 모르시면 없잖아요. 근데 환유는, 자, 얘 밑줄 치세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은유부터 체계이다 두 줄, 은유와 직유부터 쭉 체계이다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나온 게 은유와 직유예요. 맞나요? 옛날부터. 근데 환유는 21세기에 부각된 거다. 현대시에서는 이렇게 이제 환유가 많이 쓰인다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좀 내려오면 밑에서 다섯째 줄. 거기서 밑줄 치세요. 은유와 한유는 각각 다른 원리로 출발하지만 실제 창작에서는 함께 활용된다. 은유와 한유가 상당히 비슷해요. 근데 좀 더 다르게 되고 현대시에서 올수록 은유, 직유, 한유, 재유는 결합되고 이동하며 한편의 시에서 여기도 밑줄 치세요. 현대시로 올수록부터 또 은유, 직유, 한유, 재유는 결합되고 이동하며 한편의 시에서 함께 작동하는 비유체계를 만들어낸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나왔던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이런 거라든가 영국인을 여러분 영국인을 뭐로 표현하겠어요? 영국인하면 네? 아, 신사인데 그 시로 표현합니다. 황희로 중절모 맞죠? 물론 이제 영국인이 신사인데 그 중절모라고 하는 게 한이라고 왜냐면 영국인의 신사의 특징이 중절모잖아요. 물론 지금 뭐 영국인 중절모 쓰진 않지만 옛날에 많이 썼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환유예요. 그래서 환유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또 알아두셔도 상당히 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왕좌, 왕좌라든가 이런 것도 다 환유적인 표현이에요. 용상 뭐 이런 거. 자리 임금님이 앉는 자리라는 것이지만 이게 권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맞죠? 왕좌 이런 거 있잖아요. 한유법이라고? 네, 그렇죠. 이 스론이라고 하죠. 왕이 앉는 자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환유적인 표현들도 여러분이 또 알아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비유에서는 크게 은유와 직유와 그다음에 환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그래도.